오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중에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 노바백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균을 약하게 만들거나 균을 죽이고 거기에 있는 유전 정보를 빼내거나 침팬지의 아데노바이러스를 활용하거나 메신저 RNA 같은 유전 정보를 집어넣어서 하는 건데요. 이 노바백스사에서 나온 예방접종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혹시 나노기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나노기술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타노스와 싸웠던 아이언맨의 나노기술 슈트를 생각하시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영화에서 같은 일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노바백스사 것은 아직 미국 FDA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승인 대기 중이고 우리나라는 승인이 되지 않았지만 벌써 2천만 회에 대한 예방접종이 계약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생소한 노바백스 과연 무엇일까요? 노바백스에서 만들어진 이 예방접종은 나노기술이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이 나노기술, 작다 이런 뜻이 될 텐데요. 코로나19가 우리 몸을 침투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 세포 벽에 있는 HACE2라고 하는 문을 두드깁니다. 이게 바로 수용체라는 것인데요. 이 수용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통과시키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환자분들이 이게 더 많이 발달돼 있어서 바이러스가 더 많이 들어가서 더 많이 걸리고 합병증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AC2라고 하는 접합제의 문을 나노기술로 잠궈버리면 어떨까요? 나노 입자로 만들어져 있는 이 그림과 같은 것이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로 지나갈 때 우리 몸으로 투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즉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도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으로 돌아서 활동을 못하고 들었다 하더라도 새롭게 많은 바이러스를 재생산하지 못하니 우리 몸에는 가볍게 앓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기술이 지금 나왔냐고요? 사실 이 나노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것이고 우리 인체에서 아직 실험이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노바백스사에서 나온 예방접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루 잰 것처럼 필요한 양을 생산하고 그리고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노 방식의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변종이 생기더라 하더라도 문을 막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변종이 접합자 AC2라는 곳을 두들기는 것을 우리가 미리 찾아내게 된다고 하면 그걸 변형시켜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변종이나 변이가 있을 때 빠르게 우리가 대응할 수도 있고 어쩌면 한번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작은 바람을 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의 노바백스사의 나노기술의 예방접종은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예상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가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유전자 정보에 대한 괴담처럼 혹시라도 이 나노 입자들이 우리 몸의 면역체를 건드려서 단순히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류마티즘, 쉐그렌 증후군 등의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을 더 높일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아주 작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해명이 필요하고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노바백스사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나노 입자 자체는 크게 면역 원석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 면역 원석을 키우기 위해서 인삼의 주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사포닌을 접합한 경우에 한해서만 면역 원석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 노바백스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아직 정보가 많지 않고요. 저도 지금 제조사나 몇몇 논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 노바백스에서 나온 예방접종은 곧 미국 FDA에서 3상을 마치고 승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까지 진행되는 임상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해 본 바 부작용도 별로 없고 굉장히 높은 면역 원성과 재생산 지수를 떨어뜨렸다는 이러한 연구 보고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큰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 만한 예방접종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바백스 예방접종, 새로운 기술이라서 좀 두려운 점도 있지만요. 우리 인삼의 사포닌이 이 면역 증강제로 사용된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에게 좀 더 친숙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되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계약한 것이 2천만 도시이기 때문에 모더나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맞게 될 예방접종이라서 앞으로도 기대가 크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